생각이네. 사왕이라고 해가지고 유튜버분들이 많이 하셨더라고요. 그래갖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이 매운 거를 진짜 잘 먹는 사람인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겁을 주더라고요. 너 그거 먹으면 응급실 갈 수도 있다고. 근데 한번 그러니까 조리 방법은 이게 지금 딱 그 사이다 잔으로 한 3컵 정도 넣으라고 나왔거든요. 근데 이게 딱 이게 지금 이만큼이 물이 따라 놓은 거예요. 그만큼은. 그래갖고 딱 여기다 뭐 딴 거 안 집어넣고 여기서 하라는 대로만 조리 방법대로만 한번 해볼 거예요. 뭐 어차피 하는 거 그 맛을 그대로 저 느껴봐야지 뭐 그대로 얘기를 드릴 거잖아요. 제가 이것도 사왔어요. 진짜 맵다는 캡사이신보다 더 맵다는 거를 떡볶이나 이런 거 해먹을 때 먹으려고. 이게 사조 참치액이라고. 근데 이거는 이것까지 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리고 이거를 그 드시는 분들 보면 통스팸에다가 이렇게 드시더라고요. 그래갖고 왜 통스팸에다 드시지 그랬는데 이 라면 올 때 보니까 박스로 올 때 보니까는 8개가 들어있는데요. 박스에 그렇게 써있더라고요. 통스팸이랑 같이 먹으라고. 근데 스팸은 있어요. 근데 제 스팸 자체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가. 아니 응급실까지 갈 정도인가. 근데 이 겉표지가 진짜 마음에 안 들긴 해요. 이렇게 막 해골바가지 그려있고 그래가지고 이 겉표지가 진짜 마음에 안 들긴 해요. 이제 막 물이 끓기 시작하는데 한번 끓여볼게요. 이 내용물도 보면은 그냥 면은 똑같아요. 면은 내용물 보면은 그냥 면 라면 사리면하고 수프도 뭐 다른 거랑 틀리게 뭐 틀리지 않게 하나만 들어있는데 보면은 수프가 근데 엄청 커요. 딱 보면은 수프가 다른 거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그럼 여기 보면은 불마왕 수프라고 돼 있어갖고 뭐 더 스파이스 영어를 몰라갖고 인 더 월드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고 매운 맛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 라멘 아 더 스파이스 라멘 인 더 월드라고 써 있네요. 그러니까 뭐 세계에서 최고 매운 라면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매운 거를 그냥 먹는 사람인 거지 잘 먹지는 못해요. 저희 집사람은 이거 먹었어요. 그저께 먹었는데 저는 진짜 매운 와 색깔 봐. 후추 자체가 빨갛긴 엄청 빨개요. 저희 집사람을 뭐 줬는데 저희 집사람이 먼저 끓여달라 했어요. 머터리님 안녕하세요. 먼저 끓여달라 그래가지고 끓여줬는데 저희 집사람 맨 처음에는 한 두 숟가락 세 숟가락 먹을 땐 그러더라고요. 야 맵다는 이거 맵다고 한 사람들 다 데리고 와 그러더라고요. 안 맵다고 하나도 안 맵다고. 근데 좀 먹더니만 반 정도 먹더니만 한다는 말이 이게 기분 나쁘게 맵다고 하더라고요. 맛있게 매운 맛이 아니고. 그러니까 이게 그때 저희 집사람이 이걸 끓여갖고 먹는데 그 위에 진짜 매우면 이렇게 빨간 게 뜨잖아요. 위에 그 뭐라 그래 닭게장 끓일 때 좀 얼큰하게 끓이면 그런 게 좀 뜨긴 하더라고요. 근데 약간 일반 라면에 비해서 예 라면이에요. 근데 일반 라면에 비해서 냄새가 맵기는 해요. 아 종남 아 맞아 고추기름 여기 보면은 청양고추가 약 한 150개 정도 들어가 있다고 됐고요.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할로피뇨 뭐 22,500에서 뭐 10,000 이게 그 전에 있던 게 도전하라 그래가지고 뭐 14,440가 써있는데 이게 뭔진 모르겠어요. 근데 이게 생긴 거는 진짜 껍데기는 진짜 맘에 안 들게 생겼어요. 해골바가지 막 그려있고 그래가지고 매운 수치가 지금 보니까 불당면에 한 2.5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. 여기 보면은 도전하라 그래갖고 14,444라고 딱 써있어요. 불마왕 써있고 그 위에 이게 카메라라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은 써있어요.
이게 뭐 매운 그거라고는 하는데 일부러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. 저번 때도 제가 이제 저 불당면 그때 했었잖아요. 불당면 하니까는 그 뭐라 그랬더라? 소스를 뺀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하나만 끓였으니까. 근데 색깔, 국물 색깔은 보면요, 솔직히 국물 색깔은 보면은 처음에 끓일 때만 그렇고 그냥 한 신라면보다 조금 진한 정도? 지금 첫 숟가락 먹었을 때는 그렇게 안 매워요. 그냥 뒷맛이 조금 매운 정도. 그러니까 좀 칼칼한 정도? 그냥 면은 똑같은 면이에요.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맵진 않아요. 틈새라면이 9,000이면은 얘가 한 1.5배 정도 되는 건가요? 아, 맞아요. 스코빌 지수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그때도 막 스코빌 지수 어쩌고 그랬거든요. 아니, 그렇게까지 딱 맵고 그러진 않아요. 진짜로. 이게 더 먹어봐야지 알겠지만은. 그냥 입에서 돌 때. 예, 맞아요. 핵불닭보다는 훨씬 더 맵다고 했어요. 근데 입에서 돌 때. 그냥 약간 매운 정도. 이게 맛이 어떤 맛이냐면요. 먹으면서 그냥 소주 한잔 생각나는 맛. 그런 맛. 근데 이게 좀 냅두면 냅둘수록요. 색깔은 약간 더 빨갛게 보이긴 하네요. 여기 청양고추가 150개를 들어갔는데 갈아가지고 여기다 100개를 더 넣는들 맛이 얼마나 텁텁하기만 하지. 이건 있어요. 이게 뭐라 해야 돼? 캡사이신 들어간 것 마냥 입술이 따가워요. 그건 있어요. 입술이 그렇게 확 따가운 건 아니에요. 확 따가운 건 아닌데, 아, 불닭볶음면이 4,404라고요. 근데 이렇게 확 따가운 건 아니에요. 오히려 제가 먹었을 때는 불닭면을 저 그때 먹었었잖아요. 오히려 불닭볶음면 입술 따가운 건더 따가워요. 그러면은 오히려 캡사이신은 제가 더 들어간 것 같아요. 제가 그때 불닭면 먹었을 때도 먹다가 배부르거나 못 먹으면 안 먹어버리잖아요. 근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. 그냥 불닭면은 짜고 얘는 짜진 않아요. 처음에 국물 딱 마셨 먹었을 때는
처음에 국물을 딱 먹었을 때는요, 신라면 정도? 근데, 뒷맛이, 이렇게 돌면은, 그러니까 음식 맛을 제가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해갖고, 돌면은 약간 매워요. 그러니까, 얼큰한 맛이 있어요. 매운 맛이. 그러니까 잇몸부터 해가지고, 이렇게 혓바닥 끝까지 퍼지는 것 같아요. 진짜 면은 지금 다 먹었어요. 면은 없어요. 국물만 남은 건데, 그 인터넷에 찾아봤어요. 찾아봤는데 진짜 뭐 맵다고는 했었어요. 한 숟가락만 딱 넣어볼게요. 한 요 정도만. 이게 뭐 사조 몇 뭐 참치액젓이 나오는데 요만큼만 넣어볼게요. 네, 궁금하긴 했어요. 이 맛도 혓바닥에 그때 처음에 됐었는데 아무 맛이 없더라고요. 그 뭐가 맵다는 거야 이게. 그랬는데 두 번째 이빨 찍어서 한번 딱 해봤거든요. 진짜 혓바닥 빵꾸 나는 줄 알았어요, 저 그날.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사조 참치액젓을 한 숟가락 정도 탔는데 아까보다 약간 그냥 들어갈 때 맛은 똑같은데 솔직히 입에 들어갈 때 맛은 똑같아요. 똑같은데 그 뭐라 그러지, 뒤에서 도는 맛은 약간 더 매워진 것 같긴 해요. 아 그렇죠. 아무래도 얼굴 빨개지겠죠. 제 뭐 겉에서는 티 안 나는데 안에서는 티 날 수도 있겠죠. 이 밥도 어차피 한 김에 뭐 삼겹살이나 저런 거는 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아 근데 내가 생각해도 진짜 많이 먹는다. 제가 전에다가 지금 집사람하고 술 한잔 마시면서 전에다가 그리고 뭐야 뭐 먹었지? 전에다가 닭발 국물 닭발 먹고 왔거든요. 근데 평소 때보다 좀 적게 먹긴 했어요. 왜 그러냐면 이걸 그 실시간 방송 걸 해놨으니까. 근데 지금 제가 먹어봐서는 저는 지금 이거 그 참치 뭐야 얘도 청양초라고 돼 있거든요. 그러면은 사조 참치액젓인데 이거 그때 방송에서 누가 얘기했었어요. 네이버에도 찾아보니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게 많더라고요. 이거 넣으면 큰일 난다고. 솔직히 이거 지금 한 숟가락 정도 넣었는데 모르겠어요. 근데 그때 두 숟가락 넣었을 때 두 숟가락을 넣어서 저희 집사람은 줘봤어요. 근데 그냥 기분 나쁘게 맵다고 그러더라고요. 맛있게 매운 게 아니라. 그냥 이것도 먹을만 해요. 생각보다 그렇게 뭐 확 맵고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냥 진짜로 뭐 뒷맛이 매운 정도?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뒷맛이 약간 그냥 칼칼한 정도. 뭐 진짜 미치도록 맵다 그 맛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, 기분 나쁘게 매운맛, 맛있게 매운맛은 아니에요. 왜 음식점에서 먹으면 맛있게 매운맛 있잖아요. 와 이거 근데 살에 걸리면 이거 뒤지겠다. 지금 해보니까 먹어보니까요 살에 지금 잠깐 걸렸거든요. 살이 걸리면 이거 진짜 큰일 나겠네요. 저녁 먹었어. 저는 한 판에다가 저 먹과 소주 한 병에다가 닭발
아 근데 걔가 그만큼 소화도 잘 시켜요. 장은 진짜 좋은가 봐요. 이게 어떤 질문을 해야 돼? 입에서 확 퍼지긴 매운맛은 아니에요. 혓바닥만 약간 얼얼한 정도. 근데 그게 진짜 기분 나쁜 맛이거든요. 기분 나쁘게 맵고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뭐라 해야 돼? 오늘 내꺼도 기분 나쁘게 배부른 거 약간 그런 맛인 것 같아요. 그래갖고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써놨더라고요. 이걸 다시 돈 주고 사 먹겠냐 그러는데 나 지금 살 빠졌는데? 용아 나 지금 살 빠졌어. 그거 뭐라 해야 되지? 저라면 이거 다시 돈 주고 안 사 먹어요. 그냥 아싸리 그냥 신라면 먹을래요. 굳이 이게 시중에 팔지도 않아요. 인터넷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시켜야 되는데 굳이 주문까지 해서 먹을 맛은 아닌 것 같아요. 아예 안 매운 건 아니에요. 아예 안 매운 건 아닌데 기분 나쁘게 매운 맛이에요. 진짜로. 자, 이거보다 오히려 저는 그 수라냉면 예전 때 저희가 가는 단골집 있었거든요. 거기 3단계 매운 맛이 오히려 더 매웠어요. 그건 먹고 제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.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. 아니에요. 저희 집에서도 남동생은 매운 거 아예 못 먹고 여동생은 진짜 걔도 무적이죠. 무적. 진짜 뭐 그렇게까지 맵다건 아닌 것 같아요. 사람이 다 입맛에 따라 틀리긴 할 텐데 이거를 먹고 응급실까지 갔다는 거는 약간 오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다 먹었어요. 그렇게 뭐 깊겠다 그 맛은 아니에요. 예, 시중에서는 못 구하고 인터넷 판매만 돼요. 우와